김수나 현대모비스 구매본부 부사장은 자금 지원은 물론 2차 협력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협력사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 및 품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우수협력사 벤치마킹, 이하 벤치마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업무 능력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벤치마킹은 현대모비스의 우수 1차 협력사 사업장에 2차 협력사 직원을 초청, 현장 개선을 통한 품질 향상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창원과 인천에서 총 95개사 125명의 협력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창원 DM테크에서 열린 벤치마킹엔 가공업종 관련 협력사 49개사가 참가했고, 인천 성진 P&T에는 프레스 업종 관련 46개사가 참가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현대모비스 측은 2차 협력사들이 대부분 영세한 점을 감안해 1차 우수협력사를 선정하고 즉시 수행 가능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효과적으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EU 미국 등과의 FTA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2차 협력사들의 FTA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한편 지난달 이화성 롤링힐스과 이달 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2차 협력사 세미나에서 현대모비스가 시행하고 있는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구매 품질 D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윈윈하는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